안녕 재능이들 조현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들과 특별한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슬리피 씨와 딘딘 씨를 모셔보셨습니다. 와! 와~ 소리 먹고 팬티 찔러! 진짜 짜증난다 이 씨. 안녕하세요, 네 조랭이 여러분, 네 딘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리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계의 개통령을 꿈꾼다 반려견 퓨리 아빠 리필필 슬리피입니다. 요즘 또 트로트로 또 난리 났지요. 그렇죠, 그렇죠. 성원이의 돈 때문이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네. 좀 두 분이 눈빛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끝이 났기 때문에 네. 두 분이 보는 눈빛이 조금 바뀌었다. 좀 하트하트 네, 좀 네. 러블리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저는 네, 진행자입니다 오늘. 네. 진행자예요? 네. 진행을 1도 못하는 사람한테 진행자를 맡겼어? 우리는 엉망진창 진행은 사실 저희는 슬리피 씨를 모신 이유가 이미 우결을 이국주 씨랑 찍었었잖아요. 맞아, 맞아. 아, 그럼요.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별을 했어요. 보면서 이제 네. 약간 아 저렇게 하면 안 됐다 뭐 아 이건 진짜네 뭐 이런 피드백을 달라고 부른 건데 네네. 네. 진행을 피드백 딱 하면서 피드백 경험 이제 진행 경험 이제 하시는 아니 나 진짜 나 얘기할 게 있는데 뭐. 너 라스나 가서 무슨 내가 열렬히 좋아했다고 너 그랬더라? 야! 한 소절 나갔어 한 소절 야 그거. 그게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매체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자 이거지. 야 너 방송 안 봤지? 방송 안 봤지. 방송 안 봤으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방송도 안 보냐? 아니 남편분 영상을 봐야지요. 이제 남편 이혼이야. 아니에요. 자, 아무튼 오늘 모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네. 유튜브로 딩가딩가 채널에서 이제 조현영과 딘딘이 우리 결혼했어요를 이제 촬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나이 말고 가짜 사나이 리뷰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간지로다가 아, 좋았어요. 요거 아주 좋습니다. 우결 리뷰를 네. 해보자 해가지고 네. 또 우결을 하신 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네, 맞아요. 아, 맞아요. 경험자분을. 네. 그럼요. 저는 뭐 우결을 이미 네. 거의 마지막에 그 우결 그 마지막쯤이었어요. 맞아, 제가 하다가 폐지가 됐죠. 네. 그 장수 프로를 날려먹은 사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직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폭파가 된 그거를 리뷰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모였고 사실 많은 분들이 티저가 나오고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또 많이 받았어요. 맞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뭐 댓글들을 상처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좀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게 그래도 우리가 재밌게 하려고 찍었는데 처음에 막 우리끼리 현영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재밌다고 하셨다가 재밌다고 막 우결 찍어달라고 막 하셨다가 그래서 우리는 찍고 싶었겠냐고 내 우리는 말이. 찍고 싶었겠냐고 솔직히 아 나는 아니, 그냥 아니 둘 분 다 찍기 싫었어요? 찍기 싫었죠 아니 뭐, 진짜 돈 때문에 찍은 거야 돈? 돈 아니 신곡 자기 거 신곡 아, 여기에 홍보 넣었어 아니, 그러니까 돈 때문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인기와 명예? 구독자분들께서 둘이 우결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그래. 많았어요 아니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지 시작도 전에 욕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지도 않으시고 사실 예상보다 빨리 풀었어요 원래는 티저가 나오고 그쵸. 다음 주에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영상을 보면은 이 꽁냥꽁냥함이 없는 걸 아실 거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땡겨가지고 영상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럼 빨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스타트 안녕하세요 저 때가 자고 일어나자마자야 거의 한 2시간 잤나? 맞아 맞아 나 저 때 진짜 일어나자마자였어 손이 좀 거기에 가 있죠? 무슨 말이야 습관이 나온다 뭐 그런 거죠 아 어색어색 왜 수줍은 척해 내가 언제 왜 이런 수로 여기 편집은 되게 어색어색이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야 X다 피곤했지 나도 좀비 아 나 원래 저 시간에 절대 일어난 사람이 아니거든 아 몇 시쯤이었어요? 저 때 한 10시인가? 아, 10시? 아 그치 10시까지 저 집을 도착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저 때가 사실 우리가 이것도 좀 짚자고 편집에서 약간 억지 우결을 넣은 게 있어 맞아 내가 그런 거 같아 이게 어색 수줍이 아니라 둘 다 좀피였어 좀피. 아 그런 환상을 깨지 마세요 내 잠옷 이거? 야 너무 방송용 아니야? 진짜 너 진짜 이거 입고 잔다고? 진짜 이거 입고 자 오 진짜네? 내가 정말 저 잠옷을 입고 잔다니까 인증샷을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알았어요. 입고 자는 걸 지금 맡은 거예요? 킁킁? 아니 사람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사람 냄새 났지? 났어 아주 향기로운 사람 냄새 났지? 아니 오 진짜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 우결에서 보면 되게 서약서. 그거 알죠? 뭐 서약서. 아, 서야지. 보고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국준 씨랑 썼어요? 아, 썼죠. 못 썼어. 못 썼어. 못 썼어. 못 썼어. 와, 막 게임도 하고 이렇게 뽑아 가지고. 뭐 하지 않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싸우면 애교로 풀어주기. 아, 그런 거 했어. 3종 애교 세트 뭐 이런 것도 하고. 3종 애교 세트? 피피 배고파. 피피 배고파. 아, 배가 고프단 얘기예요. 예예. 예. 너는 반대로 생각 안 해봤어? 1번. 아, 근데 편집이 좀 탈퇴 좋고 일단 의미가 있나? 어, 누구시죠? 조현이 형. 아, 피곤한 아, 피곤한 조현이 형. 욕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가능하겠어? 2번. 혹여나 너보 자기 이딴 개소리 하지 않기. 슬프네. 오랜만에 하지 말기로 했잖아. 야, 근데 약간, 야, 저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 뭐야? 집 나가는 와이프 같아, 진짜. 여보라고 하지 않기로 했잖아. 근데 저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이제 현영이 갈 때란 말이야.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 씨 나갈 때. 어, 부부의 세계에서 집 나갈 때 김희애 씨가 여보라고 하지 않기로 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느낌이 들어요. 아, 진심으로 싫은 거야, 저거는. 내가 진짜 웃겼어, 저거 보고. 야, 이거 결혼 규칙 아니야? 금지. 아, 솔직히. 결혼 규칙이 아니잖아, 솔직히. 따로 자기. 아, 그러니까 법이지 우리한테는 그냥. 잘 때 따로 자기. 아, 잘 때 따로 자기. 네 주사 부리지 않기. 주사 부어. 달라고요. 헛소리 좀 하지 마, 씨. 네가 이런 욕을 해. 네가 이런 어떻게 욕을 하네. 야, 리피 형한테 물어봐, 형. 네네. 내 주사 솔직히 어때? 굉장히 젠틀하지 않아? 딘딘 씨가 조금 그러니까 뭐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주사를 계속 반복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주사는 좀 귀여운 쪽으로. 귀척. 어, 그러니까 귀여운 척하면서 나한테 달라고요 이랬던 거야? 어, 귀척으로 가야 돼. 아, 야, 너는 네 필요한 거는 다 기억한다? 딴 거 기억 안 난다고 야, 그러고? 너무 그거 기억이 세서 아, 달라 보인다고? 아니, 이거 어떻게 했냐면 술 먹고 일곱 번째. 아, 씨. 근데 제 주사는 상당히 클래식 편한 편입니다. 귀여워요? 주사 그냥 좀 차지고. 그럼 그때 너가 진심이었던 거야? 말고 이거. 영상 볼게요. 화내지 않기. 아, 그건 좀 쉽지 않네. 그러니까 너 화내지 말기. 관점 지적하지 않기. 너가 근데 약간 계속 현실로 좋아하는 참, 웃음을 한다. 참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참. 그 지적이야? 돌려까는 거니까 그러지. 뭐뭐 해. 명령어 금지. 지금 너가 아, 빨리 적어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리고 근데 저거는 내가 듣기로 부부에서는 절대 명령어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 무슨 말이야? 부부임을 잊지 말고 어딜 가나 항상 너가 먼저임을 잊지 않는다. 이거야. 알겠어. 결혼하셨어요? 야, 근데 진짜 쓰레기 같다 나 저러니까. 너 1번째 결혼이 끝나면 슬퍼도 감정을 다시 원점으로. 뭐래? 나 이게 진짜 제일 어려웠었어. 아, 왜냐면 나는 알지. 왜냐면 너가 중3 때 그런 적이 있으니까. 나는 중3 때 또 얘가 이럴까 봐 여기서 끝내고 싶은 거야. 아, 그때 뭐 엉엉 울었나요? 아니요. 헤어지고 날짜 결혼 기념일이네. 야, 결혼 기념일 기억하십니까? 네? 몇 월 며칠? 언제? 어, 11월 4일. 생일 계획표를 짜자. 1시까지 브런치 식사. 그리고 너 2시 반에 헤어커트야? 근데 화내는 거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건데 나 귀척한다 또. 오늘이 우리 결혼했어를 찍는 날이잖아요. 어, 좀 말투 좀 약간 좀 귀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앞머리 헤어커트를 예약을 했다는 거는 무슨 심보예요? 그러니까 저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짜증났어요. 아, 쫓자. 왜냐면은 우리 결혼했어요 날짜를 우리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한 세 번인가 바꿔서 전날로 픽셀을 지은 거야. 근데 갑자기 야, 너 몇 시에 올 거야? 뭐 아니, 나 갑자기 야, 나 오늘 2시 반에 헤어커트 있어 이러고. 그게 아니고 얘가 전날까지 스케줄표를 제대로 짜주지도 않고 몇 시에 와야 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나는 같이 라디오 하고 돌아온다 이 얘기만 듣고 아, 그러면 뭐 한 저녁 몇 시쯤 만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2시 반에 헤어커트를 잡은 거야. 미안해. 그래, 네 잘못이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 사랑과 전쟁에서 신구 선생님이고 둘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2주에 뵙겠습니다. 결혼했을 때 약간 네. 로망이 있었어. 잘 지어냈어. 저도 싸게 잘 만들었다.
아, 저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지어낸 거. 아, 로망이 앞머리 자르러 머리 자르러 같이 가는 거. 슬쩍 얹어주세요. 나 세차해야 되는데. 너는 세차를 왜 넣은 거야? 그니까. 나도 넣었어, 그래서 로망으로. 저거는 이제 수액이죠, 수액. 지어낸 거. 나의 로망은 사실 세차를 와이프가 해주는 거. 방송 다 거짓말이라는 말이 사실이네요. 아, 진짜 결혼했을 때 이러시면. 오므라이스 어때? 좋아. 나쁘지 않아? 응. 사러 가야겠다. 오므라이스 맛있지. 마트로 가자. 이렇게 1화가 간편하게 끝납니다. 1화에서 이렇게 딱 맛배기 딱 치고 빠집니다. 네. 깔끔하게. 뭐 여기까지 네. 보고 하실 말씀 있나요, 슬래피 씨?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뭐요? 우리 조금 더 몰입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 갈수록 몰입을 하겠죠. 네. 뭐 처음부터 일단 여보는 가야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보 한번 해볼까요? 영상 주세요. 야, 나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자랑 잔들이 이런 길을 11시에요. 걷는 게 정말 오랜만이야. 결혼이 실감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촬영하면서 야, 차라리 그걸 넣자. 무결인데 너무 아무런 그게 없어서 저때 억지 멘트를 조금 하기 시작했어. 그쵸. 억지로 해야 됩니다. 아니, 무결인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근데 원래 결혼하면 결제는 내가 하는 건가? 그치. 근데 우리 유튜브는 우리가 해. 내가 결제를 다 해. 왜? 모르겠어. 그래, 우리 유튜브는 내 유튜브에서는 내가 그냥 결제를 다 하더라고. 영수증을 안 주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조윤형이 또 이런 거 철저해. 경제관념이 있네요. 그런 쪽 철저해, 현영이가. 너가 대신 싸워줘. 나 싸우는 거 잘해. 왜 우리 애 거기서 화내도 돼, 내가 화났겠지. 왜 우리 애 이거 결제 우리 애가 하냐고. 현영이가 드릴 말씀해야 돼요. 아니, 근데 여기는 왜 아, 이거요? 네. 아니, 이거 쫄았어, 저희 개쫄았어. 아까 이거 저희 저희한테 말 더듬잖아요. 해드리면 돼요. 그래. 네네네. 이거 네네. 저때 좋았어. 아, 저때 좋았어. 저때 개 멋있었어. 근데 두 분은 결혼을 하면 경제권을 본인이 갖고 싶어요? 아니, 내가 본 건 내가 갖고. 아, 같이 쓰.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현영 씨가 용돈 줄 테니까 이제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아니, 근데 내가 돈 벌어오는데. 아, 싫다. 아니, 싫은 건 아니지만 내가 쓰는 액수가 어느 정도는 정해줘야지. 그래도 넉넉했으면 좋겠다. 금액이 맞으면 넉넉했으면 좋겠다. 넉넉하면 괜찮다. 왜냐면 나는 리피도 먹여야 되고 먹여 살릴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경제권 네가 가져야 돼요. 평생 잘하고 있니? 나 이때 약간 나는 좀 뻘쭘했어. 요리를 나는 오히려 그게 좋았던 게 뭔지 알아? 안 와서 너무 좋았어. 왜냐면은 네가 요리를 못하는 걸 아는데 와서 괜히 촬영한다고 막 아, 이거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러다가 망하거든. 야, 나 요리 잘해. 그래, 그냥 우와. 그냥 오믈렛 그냥. 야, 너 저거 사진 찍었지? 찍었어. 아, 저거 인서트 너랑 했는데 왜 안 찍었냐 인서트? 저 거지 같은 거 찍어서 뭐 하게요? 뭐 거지 같아 저게. 원래 거지 같잖아 저 색깔. 토 같잖아. 요리가 좀 맛있을 때 좀 매력을 느꼈습니까? 아니요. 근데 너 왜 저렇게 생겼어 지금? 잠깐만. 저 캡처 좀 해줘. 저 사진 찍어 핸드폰으로. 난 참 좋은 남자인데 그렇지 않냐? 너는 좋은 남자야.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 너도 네가 생각하는 이상이 너무 높은 게 아닐까? 난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 그럼 예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저때까지만 해도 아직 우결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서 둘이 결혼한 거를 아직 모르는 거야. 지금 체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 예뻤어. 난 외모를 잘 안 봐. 넌 근데 원래 난 안 봤어. 난 키만 봤어. 내가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160이라고 봐가지고 이세를 생각해서 항상 160 맞거든. 만나야 된다고 난 생각했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을 땐 나 찐따가 돼. 둘이 만나! 그래서 요즘 뭐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봐 이런 얘기하면 최악이야? 최악이지. 망했네, 망했어. 근데 진짜 이래요? 철이가? 왜냐면 아니야, 이 리피 형도 모를 거야. 왜냐면 리피 형이랑 같이 만약에 있을 때 여성분들 있잖아. 우리 둘은 거의 배째. 배째잖아. 혼자 딱 단둘이 여자를 만났을 때 너가 저런다는 거구나. 개찐따 되지요.
이거 돼지는 이거 명량을 깔고 거기다 올린 다음에 아! 올려가지고 이거 찍어먹어야 돼. 그거 푹 찍어먹어야 돼. 그러지 마. 근데 내가 이거 물어봤는데 내 친구 중에는 너. 저렇게 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하는 애도 있다. 어 잠깐만. 너 이거 물어봤다는 건 나와의 있었던 이야기가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린 거야? 잠깐만, 저거 기억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저거 그냥 흘러가는 멘트였는데 저걸 맞아. 기억해서 또. 야 우리 철이가 이러는데 너네 어떻게 아니, 이런 거야? 아니 너가 말했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남자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내가 있었네. 네 머릿속엔 내가 그래서 그 얘기 한 거네. 아 짜증나니까. 나는 근데 왜 너랑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냐? 진짜? 짜증나게? 이게 다 너로 인해서 시작된 거잖아. 이 모든 이 사건은 이 교련형 TV에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시작이 된 거야. 아 그때부터 나 때문이 아니고 쟤네 때문이야. 저 자식들 우리 뭔 일 생기면 저 피니 자식들 때문이야. 아 이분들 때문에. 오. 이분들 때문에. 근데 잘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자막 괜히 재밌게 써가지고 그거 퍼져가지고 잘 됐잖아. 잘해줘요 이번 것도. 그러니까요. 난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난다잖아. 나는 진짜 윤명이 사귄 건 기억나. 너 버디 아이디 뭐였어? 사랑해. 어? 사랑해. 갑자기 계속. 아! 버디 아이디가 사랑이었다고. 네 버디 아이디 사랑이었어? 나 사랑이었어. 그때 내가 글씨도 써서 보여줬잖아. 유혹하고. 그래 그거 왜 편집했어? 이 제작 너네 제작진 문제. 아니 사실 이런 사람이 다 알잖아요. 내 아이디가 사랑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아이디를 말할 거야. 어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다. 좋아할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야. 어 그러네. 너 아이디가 왜냐면, 사랑이었던 걸 알니까. 왜냐면 이런 경험이 많을 거 아니야. 버디 아이디 뭐야? 사랑이야. 아니 버디 아이디를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사랑해 하면은 지금 뭐야? 나 지금, 사랑해? 지금 2020년인데 누가 버디 누가 아이디 버디 물어. 아이디를 물어. 좀 설레인 거 같은데 사랑이 듣고. 왜? 맞아. 약간 설레었던 거 같아. 설레었어. 현영 씨도 얼굴 빨개지고. 저는 아니었어요. 약간 로망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침을 해서 음식을 이렇게 주고 같이 먹는 거? 약간 이게 저의 로망이었어. 정확하게 이거였어. 와이프랑 같이 장보고 온 다음에 와이프는 그냥 TV 보고 앉아있고 나 혼자 요리를 해서 딱 저렇게 먹고 와이프가 설거지를 해주는 게 나의 로망이었어. 아 정확하게 요리를 내가 다 해주고 아 맛있게 먹어서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게 나의 로망이었어. 갈바보 하자. 근데 봐봐 죽어도 설거지 안 한다고 갈바보 하자. 고속을 한번 가자. 야 니가 고스톱을 저기 했잖아. 어 두 분 다 고스톱을 좀 치시나요? 어 얘 좀 얘 패 좀 돌리더라고. 오, 와우 아 잘 맞네 근데 둘이. 오케이 오케이 쌌어. 오케이 오케이. 아 차법은 두 개야? 와 저때 진짜 개 타짜 같았어. 야 표정 관리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쌌어 쌌어 오케이 쌌어 오케이 근데 표정 관리하고 있던 거야. 지금 패 있었으면서 넣는 거 아니야. 넣는 거 아니야? 결국 가져가지. 아 났어. 아. 8점. 8점. 수더비지 미쳤니? 아 이렇게 2편까지 끝이 아. 났습니다. 네. 이야. 잘 봤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 귀여워. 재밌어 진짜. 조현영 딘딘이 우리 결혼했어요. 지금 두 분도 처음 봤잖아요. 어땠습니까? 저때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되게 저때 재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음에 떨림 이런 거 없나요? 무엇을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냥. 진짜 진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어떤 느낌이냐면 형이랑 나랑 우결 찍는 그런 간지야. 야, 그 정도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성향이 다른데요. 나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분 나쁘지. 아, 저 많은 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 진짜 우리 결혼했어요. 그 프로그램처럼 진짜 막 여보 하면서 할 줄 알았던 분들은 어? 좀 놀랐을 것 같기도 하고. 1, 2회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제 우리가 야, 우리 우결하고 있잖아. 네. 점점 찾아가.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제 3, 4회 때는 냄새가 조금 나, 우결 냄새가. 아, 너 마음에 들어, 너에 대해서? 아니, 근데 너무 뭔가 너무 너 위주인 것 같아.
이게 편집을 이 회사 얘네 회사 분들이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깔끔하네. 야, 그러니까 5대 5로 해 줘라. 오케이 오케이. 야, 시즌은 만약에 5개월을 만약에 시즌 틀었네. 편집 여기서 해. 야, 어디 한번 해 봐. 왜 내 위주로 나온 줄 알아? 네가 한마디도 안 하고 처먹기만 하셨으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 너무 너가 스윗하고 너는 뭐 되게 좋고 막 잘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 너무 그렇게. 나는 성격 더럽고 막 화나면 막 눈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스톱처럼 탁자에다가 야 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너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과자나 처먹고 있다 밥 먹고 야 설거지하자 고스톱 이겨야 돼 야 설거지하고 와 이랬는데 뭘 스윗하게 어디서 스윗하게 내보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야 좀 평상시 말투로 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래 그냥 아니다 아니 원래, 방송 톤으로 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딘과 조가 우리 결혼했어요 1화 2화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저 때는 사실 저희가 아직 확실히 정체성을 찾지 못한 상태여서 그냥 보면서 아 어렸을 때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기분이구나 저는 빨리 다음 화가 보고 싶어요 그만큼 재밌었나요? 재밌고 근데 그만큼 좀 지루한 부분도 좀 있어요 어디 아니 밥을 너무 오래 처먹어 아니 이 애가 브런치 먹는 건데 그럼 당연히 밥 먹는 거 나오지 뭐 나와요 아,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취향 난 요즘 빠른 편집을 좋아하거든 그냥 누리꾼이니까 누리꾼 아, 난 누리꾼이에요 그냥 평범한 빨리빨리 우리 두 분의 에피소드를 빨리빨리 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신선해서 너무 신선하잖아요 언젠가는 스킨십도 하고 뽀뽀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어요 막 아직 몰라요 아 진짜? 아직 몰라요 아이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리뷰를 해봤는데 네. 네, 여러분들이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물결 박수 쳐 이거 빨리 이게 뭐야? 이게 제 시그니처 시그니처 그래?